저 포함 힘들어하는 모두에게 나는 사랑을 많이 해왔다. 연애도 쉴틈 없이 해왔고, 10년 가까이 연애만 해온 것 같다. 그땐 너무 순진해서 상대방에게 늘 매달리고, 최근엔 환승까지 당했다. 나 인생에 있어 환승 이별은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충격이었다. 지금은 그 사람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허락한 사람, 전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없다. 왜냐면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세상엔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물론 아직도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더 이상 내게 마음이 식어서 노력하지 않고 쉽게 가버리고 내 마음을 버려버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우울한 사람들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사랑이, 내 심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당장 미쳐버릴 것 같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죽고 싶어진다. 나도 매일 그렇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려. 아프다. 어제도 밤을 샜다. 그리고 아침에 병이 들어 일찍 퇴근했다. 직장 생활 힘들지. 우울증. 죽고 싶음. 누군가 간절히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인간이 무서워서 당해온 게 많아서 그것도 도움 요청하기 힘들다. 가족도 주변도 지인도 날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아직 내 곁엔 없다. 배우자감도 나이만 먹어가는 슬픈 여성이다. 화장하고 노력하고 만나는 남자들마다 나에겐 아픈 마음만 주었다. 좋았던 점은 그때 당신 행복했다는 것,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추억이라는 것. 난 이만큼 나이를 먹고 성숙해졌는데 내면의 아이는 상처만 받아왔다는 것, 누구에게 의지하는 법을 조금은 배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전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 최근 들어 느끼는 거지만 결국 날 사랑해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그럼에도 타인의 따뜻한 사랑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가 보다. 나르시스트를 만나 거짓된 사랑을 하고 희망고문을 당하며 자존감 낮아진 슬픈 연애를 했다. 난 이만큼 잘난 여잔데. 너 주제에 니까지 게 뭔데? 라고 말하고 싶은데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또 아프게 만들지. 근데 나르시스트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더 좋은 사람일 것 같긴 하다. 그거는 20년, 40년, 50년, 70년을 살아도 똑같을 것 같다. 평범한 이별을 했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수호천사님의 위로라는 타로를 봤는데 거기서도 수호천사가 그랬다. 너 아픈 거 알겠는데 징징 그만 징징대라. 너의 징징댐을 알아줄 사람은 없다. 그걸 듣고 싶은 사람도 없다. 맞다. 이건 그냥 내 스스로에 대한 위안일 뿐. 버티고 버티면 또 아프고 또 아프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겠지. 이 우울증과 이 아픔은 내 스스로 가져온 걸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이번 시기에 더잘될 거라고 믿고
아직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희망을 가지고 살기에 내가 너무 스스로 나를 저평가하는 걸 수도 있지. 그런데 당장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안 들어서. 낳아주신 어머님이 있잖아. 나에겐 아직 시간이 있잖아. 괜찮아. 난 아직 어리잖아. 난 아직 20대잖아. 아직 불안할 나이잖아. 죽으려면 50년 넘게 남았잖아. 이게 끝은 아닐 거야. 새로운 사람이 있겠지. 만남이 있으면 끝이 있어. 스스로 위로하는 거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 끝이 있고 이별이 있어. 나이 먹으면 우리 가족도 어머님도 다 그렇게 될지도 몰라. 나도 그렇고 하지만 남아있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줘야지. 네가 아무리 나르시스트였어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게. 너만 못난 사람이고 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너도 이별했대. 착한 척하면서 너 혼자 좋은 사람인 척하려 했잖아. 날 배신하고 환승해서 행복하니?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됐어. 남은 난 어떡하면 좋니? 그러게 내 마음을 왜 가지고 놀았어? 나 아프게 이렇게 만들 거면 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니? 우리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처음부터 날 이용해 먹으려고 만났니? 아무 소리도 하고 싶지 않다. 아무 말도 안 들린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플다라도 좋은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자살할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아픔이야. 인간은 인간에게 기대하고 실망한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기보다 아픔만 줬다. 결국 날 사랑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견디는 거야. 근데 너무 외로워. 누가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도전해야 하지. 근데 난 무서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돈 많이 벌면 내가 하고 싶던 거라도 하고 싶어. 이직도 하고 싶어. 공황장애 없었으면 좋겠어. 매일 아침 일어나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예쁘고 좋은 사람. 근데 내 곁엔 그런 사람이 없다. 인간관계 집착하면 내 몸만 아파진대. 결국엔 다날 떠날 거잖아. 아파도 괜찮아. 난 잠깐 아픈 거야. 웃긴 거라도 억지로 보고 웃는다. 괜찮아, 괜찮아. 나의 내면 아이를 만져준다. 그동안 위로받고 싶었지? 왜 그동안 괜찮은 척했어? 나 혼자 이렇게 아프지 않아도 됐는데 왜 그동안 걔 믿었어? 아팠던 거야. 한번 아닌 건 아닌 인연이었는데 싸우고 반복했을 때부터 그때 날 놔주지 그랬어. 내가 헤어져 달라 했을 때 집착을 그렇게 하더니 정작 내가 착하기만 꾸니까 어떻게 해서든 떼어내려고 별짓 다 하더니 도망가고 환승해버렸다. 내가 못나서 도망간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잘못됐던 거다. 넌 사랑을 줄줄 몰랐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난 피보고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봤다. 이젠 나도 받고 싶어. 욕망, 애정결핍만 더 커졌다. 너랑 만난 인연 너의 거짓말, 수많은 아픔에 나는 희망도 잃었고 다시 생겨나고 싶어서 운다. 오늘 너무 몸이 아파서 죽도록
또 먹었다. 내 몸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희망, 직장, 돈, 내 명예, 내 사랑, 모든 걸다 지켜내고 싶은 용기가 있다. 욕망이 있다. 용기는 아직 없다. 나도 살고 싶어서 이래. 칭얼대잖아. 칭얼칭얼. 남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그것도 욕망이야. 사람들은 이런 날 싫어한다. 애정 결핍이 남들을 날 떠나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사랑받고 싶어. 그걸 못해서 나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돼서 나도 똑같은 나르시시스트가 될까봐 무서워. 남을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도 날 이용해 먹을 거고. 인간은 다 이용도구라 생각하는. 하지만 난 그렇게 안 돼. 천성이 그렇게 못되지 못하다. 아파요. 할 말은 그것뿐이다.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가 웃을 날이 올 거야. 시간만 보내고 싶지 않아. 웃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오늘은 인형을 끌어왔고 또 마음의 힐링을 하며 내일을 준비해야겠지? 시간이 흐른다. 난 시간이 가는 게 무서워. 누군가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 그건 나의 욕심이다. 어려서부터 누군가와 함께하고 행복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려서 난 항상 불행했다. 인간을 만나 좋은 인연과 인간관계로 힐링한다고 그런다. 나도 힐링 받고 싶다. 왜 그게 안 될까?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남에게 기대지 말아야지. 그래, 나도 그랬다. 처음엔 그랬지. 점점 망가지고 있어. 내 영혼을 괴롭히게 놔둬서 나한테 너무 미안해. 이젠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 오면 다 쳐낼게. 널 아프게 하지 않을게. 내 자신아. 누군간 그런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사람은 사랑으로 잊혀진다. 난 사랑이 아팠고 그 다음 사랑도 아팠고 사람도 내게 상처만 준다. 하나님이 있다면 매일 죽고 싶은 내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시기를. 나는 그냥 매일이 죽고 싶다. 지친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지. 날 사랑해주는 나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예쁜 옷을 입고 늘 보고 싶던 꽃을 보면서 힐링하세요. 그 사람 생각보다 이젠 내 생각만 하려고요. 그 사람에게 쏟은 에너지, 그 사람 사랑했던 마음, 진심 다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끝을 내야 하니까 내 자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칭얼거리는 게 보기 싫으시다면 그냥 구독 취소해 주세요. 전 구독자가 없어도 됩니다. 난 나만의 아픔을 치료하고 싶을 뿐이에요.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전 말합니다. 힘내가 아닌 당신은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 잘해올 것이다.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다. 나처럼 나쁜 사람 만나 마음고생하고 몸고생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신 여러분, 아무도 없지 않아요. 날 사랑해주는 건 있어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인간 세상 너무 위험하고 무서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외롭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외롭다. 아무나 만난 피본다.
스스로 달래고 달래 억지로 삶을 연명하는 기분이다. 내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 자아 실현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나의 미래와 꿈과 사랑이 다 무너졌지만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희 잘못된 게 없고 나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냥 너무 믿었다. 아무나 믿지 말아야 한다. 아무 인연이나 믿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도 좋은 인연이 오게, 내게 행복이 오게. 이별을 못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좀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모두가 죽고 싶지 않은 행복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